안녕하세요, 스승님. 스승님께 꼭 질문을 드리고 싶어 하는 해외 정법 가족인 친구의 대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정법을 막 공부하고 있는 30대 디지털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대학, 지금의 직장까지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선배나 상사가 없었습니다. 제 선배나 상사들은 일하는 데 있어 실력 부족을 조직 전체가 인정할 정도로 모자란 사람들이었고, 제가 따를 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저와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유튜브로 정법을 공부하며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는 지금도 참 좋지만, 저는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제 바로 옆에서 부족함을 혼내고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었으면 하는 갈망이 아직 있습니다. 독학만으로는 갈증을 느끼는 저처럼 직접적인 멘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멘토가 왜 없을까요? 똑똑한 사람은 멘토가 없습니다. 요건 답입니다. 똑똑한 사람한테는 멘토가 안 나타나. 조금은 멍청해져야 멘토가 나타나는 거죠. 똑똑한 사람은 지가 멘토인데, 뭐 멘토 부에 멘토를 하나요? 요런 것들. 그게 내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다면, 내가 지금 똑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을 가르쳐주고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를 찾고자 한다면, 찾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서야지, 그러한 사람들이 옆에 오는 거죠. 근데 나는 똑똑해서 자꾸 누구한테 가르치면서 나는 멘토를 구한다? 절대 그런 사람 멘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찾는 사람한테는 선생도 올수 있고, 친구도 올수 있고, 선배도 올수 있고, 찾고자 하는 사람. 그럼 찾고자 하지 않으면서 나는 찾는다고 이야기를, 말만 찾는다 하지. 주위에 사람이 오면 전부 다 내가 똑똑해 다 떠납니다. 그러게, 똑똑한 사람은 멘토가 없습니다. 여기 답이에요, 답은. 뭐, 스승님이 멘토가 있었냐? 없어요. 왜? 하도 저놈이 똑똑해갖고. 스승님은, 학교 다니면 승생도 때리치 아픈 거예요, 승생도. 그러게, 책을 안 읽는다고 덮어버렸으니까. 승생만 안 들으니까. 그러게, 이 사람의 멘토가 없어요. 승생도 없고. 그렇게 살아봐가 나는 잘 알아요. 아니까 이 멘토를 얻으려면 내가 조금 모질해줘야 됩니다. 알고도 모르고, 이게 조금 내가 너무 똑똑해하지 말고 지금 내가 아는 거는 내 방법으로 내가 아는 거지. 아직까지 더 배우고 더 갖추어야 된다면 지금 내가 아는 걸 갖고 답이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정리해놓고, 내 답으로 정리해놓고, 또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들으면 그 사람이 뇌를 가리킵니다. 근데 내가 안 듣고 내가 잘났다고 자꾸 답을 내면 그 사람은 실직 가쁘는 거지. 니 멘토 안 할란다 소리도 안 해요. 서울 가고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멀어진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을 갖춰야 하는 것은 내가 얻으려고 갖춰야 한다면 내가 조금 모질해 줘야지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주죠. 이래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뭐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나는 안 얻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네 거를 많이 아는 거를 안다고 자꾸 이러면 사람들이 안 얻어지고 자꾸 떠나게 되는 거죠. 정법으로 갖고 이겨서 얻을 거를 많이 얻으면 스스로 멘토해. 멘토도 되고 스승도 되니까 여기에 아직까지 지금 깊이를 우리가 배울 걸못 찾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